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미국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3남매 엄마 한수연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25년 동안 쭉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줄곧 다녔고 또세 아이를 낳고 또 학교에도 보내고 홈스쿨링도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홈스쿨 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홈스쿨을 시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인 저희에게 첫 번째 과제 또는 장애물이 될수 있는 것은 홈스쿨링의 합법성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 필요가 있지요. 홈스쿨링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곳들도 있지만 아예 불법인 곳들도 존재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정부에서부터 많은 제한을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이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이라는 법 또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곳이나 학군에 따라서 홈스쿨링 하기가 비교적 쉬울 수도 혹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은 합법화되어 있지만 모든 주가 다 홈스쿨링에 있어 같은 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50개의 주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가 없는 주, 두 번째는 규제가 적은 주, 세 번째는 규제가 보통인 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규제가 많은 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홈스쿨링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으로 적은 주예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홈스쿨링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떠한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집에서 하고 있는 홈스쿨을 사립학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에서 매해 10월 1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Private School Affidavit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학교 측에 올해에는 사립학교를 다니기로 했다라고 보고를 한 이후 홈스쿨링을 시작하시고 신청은 10월 1일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혹시 10월 15일 이후에 홈스쿨링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도 이 방법으로 홈스쿨링을 계속하실 경우에는 매해 10월 1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필수 조건은 학교와 같이 출석을 기록하고 영어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필수 과목들을 가르치며 예방접종 기록이 있거나 혹은 개인 믿음으로 인한 면제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자녀를 교육시키기에 가장 자유로운 것이 큰 장점이지만 또 혼자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울 수도 있으니 홈스쿨 서포트 그룹에 속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매우 드문 일이지만 공립학교 아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HSLDA와 같은 협회나 그룹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Private School Satellite Program, PSP인데요. PSP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나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 모든 규칙을 지키는 것을 책임져주고 홈스쿨링이랑 관련된 상담과 도움을 제공해주는 사립 홈스쿨링 위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SP는 사립학교에 등록하는 것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모님이 그 사립학교의 선생님으로, 아이가 학생으로 등록되는 것이죠. PSP를 통해 다양한 액티비티들이랑 필드트립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주중에 두번 정도 가족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수업도 제공해 줍니다.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커리큘럼 패키지로 공부하는 내용 또한 원하면 도움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각 PSP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에는 비용이 주로 한 해에 500불에서 1000불 정도 들어가는 것 또한 고려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오랫동안 허용된 방법인 캘리포니아 티칭 크리덴셜 교사 자격증이 있는 과외 선생님과 홈스쿨링을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신이 교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택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단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학년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멘터리 티칭 크리덴셜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고등학생 자녀는 이법 아래 홈스쿨링을 할수 없겠지요. 학교에 맞는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고용하셔서 또한 할수 있고요. 하루에 8시에서 4시 사이에 3시간씩 영어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1년에 175일 수업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퍼블릭 스쿨에서 인디펜던트 스터디 프로그램을 통해 홈스쿨링을 할수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스터디는 공립학교 아래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 합법적이고
또한 무료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 있는 스포츠팀이나 다른 액티비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교재물과 책들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편리하실 수도 있지만 공교육과 다른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홈스쿨링을 하는 목적이라면 그 부분에 제한이 있겠죠. 모든 학교가 활발하게 인디펜던트 스터디를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고요. 또 학교 측에서 아이에게 이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립학교의 변화로 인해 더더욱 이 방법으로 홈스쿨링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가족이 선택했던 방법인 퍼블릭 차터스쿨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차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인디펜던트 스터디와는 다르게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홈스쿨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제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인디펜던트 스터디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지만 공립학교에서 보는 시험들을 봐야 하고요.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면 다음 학년에는 입학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종교와 관련된 책이나 프로그램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홈스쿨링이 더 많아질 이 시기에 차터스쿨에 등록하기도 어렵고 등록하더라도 새로운 가족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SB98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차터스쿨 뿐만이 아닌 공립학교에도 타격이 있는데요. 이것을 되돌릴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참고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홈스쿨링이 가능한 것은 누군가가 길을 갈고 또 닦아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권리, 바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고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의 현실입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에 있어서 세속적인 주권자들은 홈스쿨링을 반대하고 또 성경과 반대되는 공교육을 꼭 받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뒤에는 저희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크리스천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바이바이.